원주시가 국내에서 여섯 번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했습니다. 전국 10개 지자체와 치열한 예선전에 이어 울산 전남과 최종 평가 끝에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건데요. 세계 유일의 생명 의류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이라는 점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지역에 가진 인프라가 주요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국내 여섯 번째 국립과학관이 건립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공모에서 강원도 대표 후보지로 참여한 원주시가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공모에 참여한 울산 남구, 전남 광양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국립과학관 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최종 선정 평가에서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을 제시한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기기 중심의 지역 산업과 혁신도시 건강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1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심을 하고 협업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점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생명의료과학관에 우리 의료기기 업체가 원주에 200개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전시관으로 합쳐서 이를 협약을 한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국립과학관은 오는 2023년까지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록 미군기지 내에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연면적 6,500제곱미터 규모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 원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명 의료를 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쳐 400억 원 가량입니다. 앞으로 이 캠프롱은 수영장, 미술관, 박물관과 어우러지는 과학관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AR이라든지 VR을 통해서 좀 재미난 과학관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과학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 연구원은 국립과학관 건립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1,2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900개 이상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